건설의 경우, 집을 짓는 건설의 경우에도,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스트럭션이 있어요. 집을 짓는 걸 하우징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고 토목공사를 earthwork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earthwork, 토목공사, 뭐 다리를 짓는다거나 혹은 터널 같은 경우 터널을 짓거나 터널을 뚫거나 혹은 아주 높은 고층 빌딩, 스카이스크래퍼라 그러나요? 스카이, 여튼 고층 빌딩, 하이 빌딩이라고 그럴게요. 등등 다양한 형식의 어떤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있죠. 있습니다.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집을 짓는 하우징인데, 하우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서 다 통칭해서 컨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다양한 분야로 나눠지는데 특히 세 가지가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과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이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다른 것만큼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과 웹 프로그래밍으로 달라요. 먼저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집 앞에 자동차가 있죠. 그죠?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트럭도 있잖아요.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카 드라이빙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게 테슬라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한 대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에도 엄청난 양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비행기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코드가 들어가 있죠. 또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코드라는 것이 새틀라이트이라든가 혹은 로켓 같은 경우죠. 혹은 무기로 한 다음에 전투기, 파이트, 젯, 전투기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또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러한 자동차나 비행기나 위성이나 로켓 등등에 동작하는데 그 막대한 양의 코드를 작성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머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C나 C++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왔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러스트가 과거 C나 C++은 수십 년 전에 나온 기술이지만 러스트는 최근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C나 C++보다는 확실히 진보된 언어입니다. 근데 배우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이게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면 위성이나 비행기나 자동차를 제어하거나 공장 자동화를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다거나 컴퓨터 운영체제 컴퓨터 그래 윈도우라든가 뭐 리눅스 자체도 그 자체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이는 것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들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머신 러닝은 얘도 그냥 코딩입니다. 머신 러닝 자체도 코딩인데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니까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썸 코딩 이제 썸 코딩 코딩 잡 이런 코딩 워커라 그럴까요? 워커 can't be done human brains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런 코드들 이런 어떤 코드라고 얘기할까요? 그 방정식을 얘기를 들자면 수학에서 방정식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등등 방정식을 우리가 풀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사람의 머리로 풀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 10차 방정식이 된다거나 혹은 100차가 된다거나 혹은 뭐 1만, 100만 차? 심지어 100만 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3차, 4차 방정식 푸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뭐 10차, 20차 방정식을 풀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하여금 풀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은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이 코딩을 할수 없는 것을 컴퓨터로 하여금 코딩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우리 때는 할수 없는데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기계로 하여금 할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세 번째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웹 프로그래밍인데, 웹 프로그래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카오뱅크 같은 거예요. 카카오뱅크.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은행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크죠. 아주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럼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거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다 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뭐, 크레딧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RTK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RTK라는 사이트가 다 관리해주고 있죠? 이런 거는 뭐냐는 거죠. 이런 거는 여기 해당되지도 않고 여기 해당되지도 않죠. 그게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웹을 기반으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들을 다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데는 우리 팀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라는 언어를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언어를 이용해서 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고 머신러닝은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썬. 물론 지금 여타 언어들도 다 엘릭스라든가 이런 언어들도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대중적인 것은 파이썬이에요.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은 지존이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도 일부 JS와 TS, 타입스크립트 스크립트라 그러고 얘는 자바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인데 이것도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언어들은 좀 단점이 많아요. 왜냐니까 처음부터 이 언어들은 웹 프로그래밍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들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또 파생된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 주안점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바스크립트나 TS에 비해서 배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러스트도 C나 C++보다 훨씬 진보한 언어지만 배우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죠? 그런 저런 단점이 없기로는 파이썬이 있는데 파이썬은 머신러닝에 쓰인 언어인데 이것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최적화를 위해서는 결국 러스트와 같은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도구는 없어요. 그렇거나 어쨌거나 코딩의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시스템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웹 프로그래밍이 있고 자기가 어떤 분야로 나가든 간에 나머지 두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내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서 뭐 자동차 제어라든가 공장 자동화 로봇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하더라도 머신러닝과 웹 프로그래밍을 좀 알아야 돼요.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는 이 세 가지 코스를 다 제공해요. 러스트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코스가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엘릭스 그림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언어 하나, 이 세 중에 언어 하나를 완전하게 익히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비교적 매우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